되죠. 자, complete linkage는 아까 전에는 미니멈 값을 쓰는데 얘는 뭐냐면 맥시멈 값을 씁니다. 즉, 가장 거리가 먼 것부터 같이 묶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맥시멈 값을 이용해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4번, 5번을 묶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4번, 5번하고 거리가 가장 먼 거, 1, 2, 3번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들을 이렇게 반대로 고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컴플리트 링키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싱클 링키지는 미니멈 값. 그 다음에 컴플리트 링키지는 맥시멈 값을 이용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묶어서 결정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많이 틀리게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센트로이드는 또 다른 중간 값을 또 씁니다. 이거에 대한 평균 값을 또 써요. 그게 센트로이드 방법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계층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계층화 방법. 그래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장점은 뭐냐면 군집의 수를 명시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돼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보고 자르는 개념입니다. 이 그룹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네, 세 개로 나눠질 수 있겠네,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덴드로그램이라는 거를 그려주고, 아까 전에 봤던 나무 그림처럼 보여지는 게 덴드로그램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눈으로 보기에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나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군집을 하는데 보통 고객 수가 뭐만 건, 이만 건, 수십만 건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덴드로그램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 집합이 데이터 개수가 적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K평균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얘는 뭐냐면 덴드로그램을 그리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싶어. 예를 들자면 이 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 홍립이 좋아하는 사람부터 은중이 좋아하는 사람부터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근데 임의로 제가 정의를 줘요.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자, 100명 있으면 자, 좋아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붙고요.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군집이 형성이 되겠죠. 전부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덴드로그램은 한명한명한명 이렇게 쭉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근접한 사람들끼리 계속 모아가면서 군집이 몇 개가 형성이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내가 제일 최종적으로 아, 두 개로 나눠야지, 세 개로 나눠야지 하는 방법이고, K-mean 클러스터링 방법은 K라는 게 뭐냐면 군집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 얘는 나는 이 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싶어. 나는 마케팅 세그멘테이션을 할때이 시장을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마케팅 하는데 그게 수월할 것 같아. 세 개로 나누고 싶어. 그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세 개로 나누자, 두 개로 나누자 라고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물론 그 안에 알고리즘이 임의의 사람을 설정을 해요. 임의의 타겟을 한명한명한명 설정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두 사람을 나눠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오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이 중에 홍리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중간에 이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간 값을 또 선정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또 선정해. 그럼 그두 사람을 가지고 또 거리를 또 계산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요.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임의로 제일 처음에 한 명씩 한 명씩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거리를 계산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장 거리가 미니멈이 되는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최소 거리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군집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의 군집을. 그랬을 때, 아, 나는 다섯 개로 나누겠다라고 선언만 해주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개 중에 아무나 하나씩을 선택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다음에 아무나 선택한 다음에 그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묶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준 거에서 평균값을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 방법을 옮겨줍니다. 즉 뭐냐면 기준값을 옮겨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계산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거리가 최소화돼서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무빙하면서 기준점들을 무빙하면서 바꿔줍니다. 미니멈 될 때까지. 그 방법이 K평균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계층적은 쭉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커트라인을 해서 두 개, 세 개를 결정하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K-min은 어떻게 돼요? 나는 두 개를 설정해, 세 개를 설정해, 네 개로 해. 딱 결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됐어요?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했을 때 1, 2, 3, 4, 5, 6, 6개로 제가 또 하나 더 늘어나서 해봤는데 6개로 했을 때 임의로 값을 정해줍니다. 나는 3번하고 1번 정해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3번하고 1번의 값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계산해줘. 즉 1번하고 3번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쭉 계산해줍니다. 계산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1번은 1번, 2번, 그 다음에 6번이 비슷한 거리로 묶여서 얘가 3개가 묶이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같은 거리로 묶입니다. 최소된 거리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아 1, 2, 6을 하나, 3, 4, 5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랬을 때 총 거리합을 이용을 해서 이거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기준값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시 평균값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중간값으로 이 세 가지 군집의 중간값으로 변경을 합니다. 값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임의의 점을 하나를 찍어놓고 거기에 그 점과의 거리를 다시 계산합니다. 즉 이 군집의 평균 거리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을 때까지. 물론 이렇게는 민첩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하냐면 6번하고 5번은 과연 1로 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1로 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 어정쩡하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결정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의 기준점과 가까운 거는 계속 묶이겠죠. 그런데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 이 기준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평균점으로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가장 없을 때까지 계속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K-민스 군집 방법의 분석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K-민스 군집 방법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죠. 장점은 있는데 장점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유리하죠. 아까 전에 덴드로그램은 뭐 1000건, 10,000명, 뭐 100,000명 이럴 때는 어떻게 군집을 분석을 해요? 덴드로그램은 어떻게 그래요? 힘들잖아요. 근데 K-min은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야 두 개로 군집 분석해. 그러면 쫙 알아서 지가 알아서 군집을 두 개로 딱 나눠줍니다. 거리 계산해서. 단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군집이 두 개 군집인지 세 개 군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군집 분석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군집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내가 어떻게 임의로 해줘요? 어떻게 알아? 이 그룹이 두 개 그룹으로 나눠지는 그룹이다. 100명인데 이거는 두 개 그룹으로 나눠진다. 세 개 그룹으로 나눠진다. 어떻게 알아요? Unsupervised learning은 군집 분석한 이후에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라는 판단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Supervised learning은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얼마만큼 제대로 분류를 했는지를 예측률에 의해서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지만 검증할 수 있지만 얘는 검증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것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군집 수를 몇 개를 결정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적정한 군집 수가 몇 개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두 개부터 해가지고 한 여러 개를 해봅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보면 대부분 두 개짜리에서 구분이 돼요. 자, 이렇게 그룹을 나눴어요. 그런데 세 개로 군집을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이 세 개의 그룹이 다시 섞여서 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실제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 나서 그 두 파트에서 하나가 더 쪼개져요. 또 하나가 또 쪼개지고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집 분석을 할 때 K-means 분석 방법을 쓸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개부터 뭐 열 개 정도까지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뭐 열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할 수 자신이 있다 그럼 뭐 열 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해 수를 정해놓고 쭉 해봅니다. 그러면 두 개 했을 때 군집과 세 개 했을 때 군집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서 아 이 군집이 이렇게 나눠진 거구나 이 군집이 또 이렇게 나눠진 거구나 라는 걸 군집을 파악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태도를 그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휴리스틱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먹구구라고는 좀 그렇고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이걸 해보고 판단해내는 걸 우리가 휴리스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게 K-means 방법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의 유형성을 검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군집을 나눴을 때 이 군집을 그래서 어떤 군집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러 가지 통계 분석 기법 중에 아노바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군집의 특성들을 쭉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군집 분석을 나눴을 때 몇 페이지였죠? 자, 3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눴습니다. A라는 군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B라는 그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군집으로 두 개로 나눴잖아요. A라는 군집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 군집은 어떻게 돼요? 돈은 인컴은 적지만 로얄티가 높은 그룹이고 얘는 인컴은 높지만 로얄티가 낮은 그룹이고요. 이 두 개 그룹은 속성이 틀리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남자 여자의 비율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성별로 또는 결혼 유무에 따라서 인컴에 따라서 아니 인컴은 됐고 그 다음에 뭐 학력 수준 지역 거리 그러니까 사는 지역 거주 지역 이런 걸 가지고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남자가 많고 여자는 적다. 아니, 여기는 여자가 많다 오히려. 여기는 20, 30대가 높고 여기는 30, 40대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 나갈 수 있죠. 일단 군집은 나눠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면서 그러니까 기준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브랜드 로열티가 높지만 인컴이 낮다. 직업군을 봤더니 대부분 학생이더라. 연령대를 봤더니 20대에서 20대 후반, 20대가 많더라. 거주 지역을 봤더니 뭐 어디죠? 저쪽이 높더라. 뭐 신촌에 많이 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특징을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그래서, 군집의 분리를 해가지고, 아노바 분석, 뭐 이런 걸 가지고 통계적 검정 기법까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군집 분석을 이용을 해서 시장 세분화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글 서치를 해가지고, 군집 분석을 이용한 논문들을 서치를 하면은 뭐 자동차를 이용한 자동차 사람들 간의 군집 분석을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한 논문들 보시면 이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뒤에 여기까지 해서 어떤 전략적인 걸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뭐 제 이름 치면은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네. 나올 거예요. 영어로 된 게 문제지만 영어로 해서 쓴 게 있거든요. 영어 논문으로 해서 저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군집 분석의 장점은 사전에 그룹 분류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그룹으로 쪼개는 데에 장점이 있다라는 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단점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내가 구분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가지고 그걸 분석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집 분석을 통해서 그룹을 결정한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규칙을 발견해내는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해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콤비네이션해서 사용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군집 분석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K-means라는 것 말고 Self Organizing Feature Map이라고 해서 SOM이라는 게 있어요. SOM. SOM이라고 부르는데 SOM은 뭐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중간에 어떤 특정한 층을 하나를 두고 층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그룹을 사람들 간에 묶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K-means하고 틀리는 경우는 뭐냐면 K-means는 4개다, 5개다 이렇게 나눠지지만 SOM은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N by N 매트릭스로 나눠집니다. 데이터가 10개다 그러면 200개의 미니 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군집 분석은 100명이다, 2개로 나눠지라. 그럼 50개, 50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SOM은 100명이다, SOM으로 나눠라. 그러면은 5명씩 묶어줘요. 그리고 그 그룹을 또 묶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묶어주는 게 Self Organizing Map이라고 해서 SOM이라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계학적 기법에 의해서 나온 클러스터링 기법은 아니고요.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나중에 인공지능 할때 배우겠지만 다음 주에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군집 분석까지 연결돼서 쓰는 방법이 SO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